최근 베트남 언론 매체를 통해 모두를 짜릿하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베트남 호치민시 CCTV에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다는데요. 모두를 경악시킨 영상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베트남 공안들은 영상 속 한국인의 행동에 두 눈을 의심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이 소식은 금세 인터넷을 타고 해외 곳곳으로 퍼지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인들은 물론 이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까지도 도대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생각을 하느냐. 한국인들은 여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그 민족성부터가 다른 것 같다. 그 누구도 저기서 저럴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다. 와 같은 격앙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베트남 내에서는 영상 속 한국인을 찾아나서기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수많은 먹거리로 유명하고 한국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휴양지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 여행지로서 각광받는 베트남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베트남에 여행 갔다 온 적이 없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사실은 바로 베트남의 심각한 치안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을 갔다 온 분이라던가 여행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한 번쯤은 들었을 경고가 있을 텐데요. 그건 바로 베트남 전역에 걸쳐 퍼져 있는 소매치기 범죄였습니다. 이는 현지 베트남 공안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커다란 문제들 중 하나였는데요. 게다가 베트남은 대부분 실내보다도 실외에 즐길 게 많은 나라로서 그만큼 소매치기 범죄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또한 그를 예방할 제대로 된 대책조차 없어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까지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난제라는데요. 그래서 베트남의 야시장이나 거리를 돌아다닐 때엔 가방이나 소지품을 앞으로 맨다던가 절대 귀중품은 밖에 갖고 다니지 않는다던가 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취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경계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소매치기범들의 전략 또한 악독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 현재 베트남 거리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소매치기를 하는 이른바 오토바이 날치기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날치기단은 이름만 들어서는 그렇게 악랄한지 잘 와닿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일으킨 범죄들은 상상 이상으로 악독하고 끔찍했습니다. 매년 오토바이 날치기단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만 해도 1,000명 이상으로 과거에는 러시아 외교관까지 대낮에 소매치기를 당하며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에 더해 얼마 전에는 이 날치기단으로 인해 우리 한국인 관광객이 목숨을 잃었어서 한국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베트남의 오토바이 날치기는 장소를 불문하고 현지인이든 관광객이든 구분할 것 없이 일어나는 심각한 범죄였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최근 한 한국인 관광객 B씨로 인해 규율이 새로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한국인 관광객은 절대 건들지 말 것이라는데요. 이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7일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B씨와 친구 C씨는 호치민시를 여행하던 도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한 현지인에게 잡혔는데요. 그 현지인은 한국인 B씨와 C씨에게 마사지 가게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의를 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가게에 대해 설명하던 이 현지인은 갑자기 B씨의 지갑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다는데요. 이에 화가 난 B씨 일행,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치일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데요. 결국 한국인 B씨와 C씨는 불굴의 의지로 현지인을 끝까지 추격한 끝에 벤타인 시장 인근 공원에서 B씨에게 붙잡혀 현지 공안에 넘겨졌습니다. 감사 인사를 표한 베트남 공안은 안 그래도 상습범인데다 잘 잡히지 않아 문제였었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라며 감사 인사를 표했다는데요. 또한 CCTV를 확인한 공안은 도대체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무슨 수를 써서 잡은 건지 놀랍기만 하다. 살다 오토바이를 달리기로 따라잡는 사람들은 처음 본다 라며 놀란 심정을 전했습니다. 현재 이 현지인은 절도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에 있다는데요.
이 일은 베트남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마자 순식간에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되어 여러 해외 대형 커뮤니티들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달리는 오토바이를 발로 따라잡냐. 진짜 웃기고 대단한데 그 의지가 무섭기까지 하다. 한국인들은 다 이런 것이냐. 내가 날치기 범 같아도 다시는 한국인을 건들지 말라는 조항을 만들 것 같다. 끈기하면 한국인이라더니 그 말이 진짜였다. 나도 소매치기 당했었는데 결국 못 잡았다. 내 한을 저 한국인들이 대신 풀어준 것 같아서 짜릿하고 통쾌하다. 화가 난 한국인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다. 세상에 오토바이에 치일 수도 있는데 그걸 따라가다니 대단하다. 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